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곱근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난 그러려면 첫 번째로 먼저 제곱근이 먼저 뭔지부터 배워야 되겠죠. 그럼 일단 제곱근이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곱의 뿌리예요. 여기서 제곱을 뿌리요. 그래서 제곱의 뿌리라는 게 진짜 나무에 자라는 뿌리가 아니라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곱의 근원이 뭔가? 제곱의 근원은 문제를 알기 전에 먼저 일단 저희가 아는 단어들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여기서 일단 근은 한자로 뿌리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곱이란 단어도 알죠? 제곱은 같은 수를 두번 곱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곱이 같은 수를 두번 곱한 것이고, 근데 여기에 이것도 있어요. 제곱수. 아직 저희가 배우진 않았지만, 일단 제곱근이 뭔지 배우기 전에 먼저 제곱수를 한번 배워볼게요. 제곱수. 일단 제곱수에는 1, 2, 3, 4가 아닌 1, 4, 9, 10, 6, 25, 36 등이 있어요. 네, 여기서 이 제곱수들을 제곱근을 한번 먼저 알려드리면 제곱근이 뭔지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난 1을 제곱근은 1제곱. 다음에 4의 제곱근은 2제곱. 다음에 9의 제곱근은 3제곱. 다음에 16의 제곱근은 4제곱. 그다음 25의 제곱근은 5제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의 제곱근은 6제곱이에요. 여기서 이것들만 있는 거냐고? 아니에요. 곱했을 때 1이 된 수는 1 말고도 더 있죠. 바로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이제 그러면 곱했을 때 4가 되는 것도 2 말고 더 있죠.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곱했을 때 9가 되는 것도 마이너스 3제곱. 그 다음에 곱했을 때 4가 되는 것도 마이너스 4제곱. 그 다음에 곱했을 때 5가 되는 것도 마이너스 5제곱. 그 다음에 곱했을 때 6이 되는 것도 마이너스 6제곱이에요. 그럼 일단 대충 제곱근이 무엇인지 알겠죠? 제곱근을 곱하면 제곱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근은 제곱을 근원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예로 한 문제 하나를 풀어볼게요. 예, 81의 제곱근은 무엇일까요? 일단 이 81의 제곱근은 9단을 외운 사람이라면 다 알겠지만, 알겠다시피 9와 마이너스 9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9제곱은 81이고, 마이너스 9제곱도 8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을 한번 또 구해볼게요.
이번엔 음술 대국관이에요. 음술 대국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술 대국관은 절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술 대국관은 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난 X가 정수가 아니라 양수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X를 대문자로 써야겠네. X 곱하기 X가 있을 때 이게 마이너스 4가 되진 못하죠. 왜냐면 양수 곱하기 양수는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또 음수 곱하기 음수도 그러면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x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음수 곱하기 음수는 절대로 양수 그 음수가 되지 못하잖아요. 음수 곱하기 음수는 항상 양수이므로 제곱수는 항상 제곱 양 음수 제곱권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걸로 일단 그럼 0의 제곱권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0의 제곱근도 찾을 수 없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0의 제곱근은 있습니다. 그럼 바로 0인데요. 어떻게 0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x 곱하기 x는 0이라고 할 때 0 곱하기 0은 x가 x에 0을 대입해주면 측이 성립하니까 x는 0이 돼요. 그럼 일단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이번에는 또 중요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번에 정리할 것은 일단 제곱근에 관한 건데 그래서 제곱근에서 1번 세 번째로 양수 제곱근은 절대 값이 같은 양수와 음수 두 개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음수 제곱근은 없고 그다음 마지막은 세 번째로는 0의 제곱근은 0입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일단 제곱수들이 꼭 정해져 있을까요? 제곱수들이 아닌 막 81이 아닌 한90 아니면 100
아니면 뭐 그런 수들은 절대 제곱수가 될 수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유는 바로 일단 3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x 곱하기 x가 있을 때 이것을 그러면 3이라고 두면 되죠. 그럼 여기서 x에는 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5도 들어가면 그러면 이것을 해봐도 2.25밖에 안 되죠. 이걸 어떻게 해봐도 평생을 생각해봐도 이건 절대로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루트 표시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이번에서 중요한 용어도 루트 아니면 근모인데요. 근인데요, 근. 루트 아니면 근. 그래서 루트 표시가 여기에는 없고요. 제가 하나를 그릴게요. 루트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어떻게, 제가 직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루트를 그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루트는 일단 나누기 표시처럼 생겼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루트는 나누기 표시. 나누기를 세로식으로 적을 때 나누기가 아니고 최소공배수 최대공약수 할때 나오는 그 기호 있잖아요. 딱그 기호예요. 그래서 기호는 그거고. 다음에 두 번째로 제곱근을 표현하는 첫 번째로 제가 아까 알려드린 루트가 있고 또 그거를 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기호 밑에 2가 있을 때는 읽을 때는 제곱근 2 또는 루트 2라고 읽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 강의 끝입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